함께하면서 유독 더 많이 즐겁고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요. 드라마를 만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프로폼 식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촬영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진심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다 닿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무늬가 닿다. 쿵짝이 닿다. 진심이 닿았다. 닿았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짧아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너무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름과 세원을 진심이 닿다 드라마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심이 닿다를 별다른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잘 끝내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한 2년여 만에 인나 씨와 함께 또 작업을 했는데 인나 씨한테도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매출 1위 했음을 진짜로 주셨습니다. 진심이 닿다를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심이 닿다 오래오래 기억해 주십시오. 올해도 매출 1위 했음 권정록 이동욱이었습니다. 진심이 닿다에서 진심이를 연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감독님, 작가님,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이 닿다를 공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것 좀 하라고 이런 거.